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산적인 값, discrete한 value가 아닌 continuous value의 특성을 갖는 특징을 사용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징 자체가 임의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했던 고양이 입양센터의 데이터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약간의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수정이냐면 웨이트, 동물의 무게를 하나 특징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자, 보통 고양이하고 개의 무게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고양이가 개보다는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고양이는 또 일부 개보다도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무게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특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트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전에 했던 그 의사결정 트리 그 학습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 이어 쉐입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페이스 쉐입 그리고 위스커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기를 만들어서 그 디시전 트리를 많이 구성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요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즉 웨이트까지도 포함을 해서 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게의 그 특징이 분할하는데 많이 사용되면은 다른 옵션보다도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무게 특징을 가지고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무게 특징을 가지고 그 디시전 결정을 해서 분기 그 노드를 나누는 이러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는 루트 노드에 있는 데이터의 플롯인데요. 즉, 수평축에다가 그 동물의 무게를 플로팅하고요. 그리고 수직축으로 그 고양이인 경우에는 요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고양이가 아닌 경우에는 요 아래에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로축은 그러니까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던 훈련 자료에 의하면 뭐 1과 0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무게를 그 특징으로 사용해가지고 분할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 무게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 또는 그것보다 큰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일단은 그 기준을 8파운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무게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분기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즉, 그 사실은 이 값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학습 알고리즘 중에 선택되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무게 특징의 제약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분할하고 나서의 말하자면 그 값이 가장 좋은 값이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 가장 좋은 값이라는 것은 분할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정보 이득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히 8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8이라는 곳이 여기죠. 8, 8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집합으로 분류되는데 왼쪽에 두 개의 말하자면은 그 고양이가 들어오고요. 오른쪽에는 그 세 마리의 고양이와 그리고 다섯 마리의 강아지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분할된 경우에 엔트로피 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엔트로피 값 계산하는 거 알죠? 제일 처음에는 루트 노드의 엔트로피 값, 즉 그 반반 있으니까 개와 고양이가 0.5의 엔트로피 값 H 0.5 빼기 그리고 이 가중 평균된 엔트로피 값을 구해야 되는데 즉 왼쪽에는 두 개가 다 그 고양이니까 2분의 2의 엔트로피 곱하기 10개 중에서 2개가 말하자면 그쪽으로 선택됐으니까 10분의 2 곱하기 h of 2 over 2고요. 그리고 오른쪽 파트의 가중평균 엔트로피는 8개가 이쪽으로 분기됐으니까 10분의 8 곱하기 h of 8분의 3, 8개 중에서 3개만 구해낸 겁니다. 이 값을 우리가 그 공식에 엔트로피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0.24라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8이라는 기준을 말하자면 사용했을 때는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정보 이득이 0.24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이 8이 아니라 또 다른 값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값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9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즉, 임계값으로 우리가 9라는, 그러면은 초록색 이 그 기준으로,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9니까 왼쪽에 말하자면 고양이 4마리가 분기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다섯 마리가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상이죠. 그때의 정보 이득을 또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놓았던 것처럼 루트 노드의 엔트로피 h of 0.5 빼기 이 왼쪽 분기에서 얻어지는 가중 평균된 그 소위 엔트로피 값, 즉 네 개 중에 네 개가 다 고양이니까 h of 뭐 1이 되겠죠. 4 나누기 4니까요. 그것을 10개 중에 4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10분의 4를 가중해 주고요. 오른쪽에는 6개가 오른쪽으로 분리됐으니까 10분의 6 곱하기 이 엔트로피는 6마리 중에 1마리가 고양이니까 h of 1 over 6. 이 값을 계산하면 0.6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 그 8파운드로 계산했을 때보다는 좀 더 큰 값이 얻어지는 게 확인되네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그 또 다른 값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3이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왼쪽에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되고요. 그죠? 일곱 마리 중에서 다섯 마리가 고양이, 오른쪽에는 세 마리가 모두 다 말하자면은 그 강아지니까 3분의 0이 될 거고요. 역시 가중 평균을 내서 루트 노드 엔트로피로부터 빼주면은 0.4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을 위해서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특징 값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서 실험을 해 봤지만요. 그 관례는 그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하자면 특징 값들의 그 말하자면 값들을 그 일렬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팅을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 플로팅 된 게 바로 소팅 된 거죠. 모든 예제를 정렬한 다음에 그 정렬된 예제들 사이의 중간 값들, 즉, 요 첫 번째 두 개의 중간 값,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중간 값 등등 해서 그 모든 중간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말하자면 분류를 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10개의 데이터였으니까 그 사이 값들의 중간점은 보통 9개의 말하자면 중간 값이 얻어질 텐데 그 9개의 서로 다른 가능한 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정보 이득, 그러니까 information gain을 제공하는 값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선택된 정보 이득 값이 다른 말하자면은 그 특징들, 우리가 귀 모양, 얼굴 모양, 아니면은 위스커 같은 것들이었죠. 그것과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그 continuous한 value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정보 이득이 높다고 하면은 이 정보 이득을 주는 그 임계값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우리가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요 우리가 지금 예제로 든 그 9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가장 높은 그 정보 이득이 나왔고 그것이 다른 그러한 귀나 또는 얼굴이나 코수염보다도 더 높은 정보 이득을 주었으므로 이거를 말하자면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10개였던 그러한 그 동물들이 왼쪽 분기에 4마리, 오른쪽 분기에 6마리가 이 9라는 그러한 무게를 기준으로 분류가 돼서 두 개의 하위 집합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이것을 가지고서 더 말하자면은 계속적인 말하자면 그 분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디시전 트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모든 노드에서 연속적인 값을 갖는 특징에 동작하는 그런 의사결정 트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분할에 사용할 말하자면 여러 값을 고려해서 정보 이득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정보 이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 연속값의 특징을 분할에 말하자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사결정 트리가 연속적인 값과 값을 갖는 특징과 함께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다른 임계값을 시도하고 일반적인 정보 이득 계산을 수행하고 그 분할할 수 있는 모든 특징 중에서 가능한 최상의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선택한 그 임계값을 사용해서 연속값 특징으로 분할을 한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의사결정 그 트리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예제들은 그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것처럼 어떤 범주를 예측하는 그러한 분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 값을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여하튼 의사결정 트리로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의사결정 트리의 일반화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